네, 안녕하십니까.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4 역사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술을 마셔봤을 겁니다.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. 이런 변화를 통틀어 취했다고 말합니다.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가 슬퍼지기도 합니다. 평소에 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. 근데 술을 한 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죠. 근데 술집 가서 한 잔만 드시나요? 아니죠. 네. 지속적인 과음은 고혈압과 부정맥을 비롯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. 너무 과하게 마시면 구토 등의 증상도 보입니다. 근데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다음날의 숙취가 정말로 심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숙취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화합물 때문인데요. 몸에서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없애려고 합니다. 쉽게 말해서 해독작용이라고 하죠.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침까지 못 없앤 겁니다. 그래서 숙취가 발생하는 겁니다. 숙취를 없애려면 남아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거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숙취를 없애기 위해 해장국을 드십니다. 뭐 해장국에는 뭐 북어국이나 콩나물 해장국, 천지 해장국이 있는데 이 식품의 공통점은 비타민과 아미노산,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. 세 가지의 성분들이 모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입니다. 그래서 해장을 한다는 것은 술을 마신 후에 알코올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신체 기능의 작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해장을 하려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해장술이라고. 네. 좀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